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스튜디오 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멜로다인, 이 멜로다인을 개발자들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원에서 멜로다인의 기본 사용 방법을 저와 같이 똑같이 세팅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멜로다인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DAW보다도 스튜디오 원에서 멜로다인을 사용하기가 가장 편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편한 점이 좀 있어서 이거를 고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음정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멜로다인을 고쳐야 될 리전을 클릭한 다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아직까지는 음질 열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 부분만 멜로다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르고 그 부분만 고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동작을 더욱 단순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레인지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멜로다인 단축키를 누르면 그 레인지 부분만 튠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그 리전을 클릭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레인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 원에서 멜로다인을 사용할 수 있는 디폴트 값을 저처럼 바꿔보세요. 자, 일단은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를 만드는 창으로 가서 뉴를 클릭하시고 스플릿 레인지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Edit with Melodyne을 옮겨주세요. 그 다음 제목을 Melodyne으로 설정을 하시고 단축키로 가서 매크로의 Melodyne을 찾은 다음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Edit with Melodyne의 단축키를 매크로 Melodyne의 단축키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모든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리전 전체를 멜로다인으로 튠할 수도 있고 이 리전의 한 부분의 레인지만 선택해서 튠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 원에서 멜로다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